알아서 듣게 됩니다. 따라해봅니다. 경청. 듣는 걸 잘해야 돼. 리더는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듣는 걸 잘해야 돼. 대의원이 무슨 뜻이니? 국회의원 대의원이 무슨 뜻이에요? 최고 의원이에요? 송채령 대의원이 무슨 뜻이에요? 5초. 얘네들 교감실 대의원이 뭔지도 몰라요, 사실. 대의원이 모두 아는 사람. 대의원. 이거 대의원이 있잖아, 방금. 어? 1? 큰 의미. 따라합니다. 대의원은 대신 의견을 전달해주는 그거냐. 학급회의를 먼저 하고, 그리고 학교장별 간 다음에 대의원 회의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달인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학급회의를 안 하고 그 자리에 가서 그냥 떠들고 지 생각대로 잘못된 거다. 그래서 먼저 듣는 귀를 아이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알겠죠? 네. 첫 번째 때문입니다. 바라사대. 내가 규칙 딱 세 가지야. 바라사대라고 앞에 붙인 명령어에만 여러분 반응하시면 돼요. 행동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구별 한번 해볼게. 바라사대 구별 열어서 이러면 탈락돼요. 왜냐면은 느려서 재빨리 재빨리 해야 돼. 안심하면 안 해줘. 나 구별이야. 그 자리에 앉아. 탈락돼요. 가사를 안 했잖아. 아, 알겠어요? 이해한 사람 있어? 다 탈락이에요. 가사를 안 했잖아. 귀치가 지금 나갈 테니까 잘 들어야 돼. 듣는 귀가 필요한 겁니다. 꿈치라도 탈락하고요. 꿈치. 내가 가사를 안 했는데. 앞으로 나갔는데 탈락이 탈락, 움찔 탈락이다. 아까처럼 눈치 다 보고 느리게 하는 탈락. 시작과 종료는 언제 되냐면 내가 가라사대 게임 시작 하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끝날 때는 가라사대 게임 끝 하면 더 이상 가라사대가 진행이 안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가라사대 게임 시작. 네, 안녕을 못하고 일어서서 보자. 일어서. 지금 일어선 사람들 다 움찔한 사람들이 다 아웃되는 거야. 아, 큰일 났다. 한 번만 맞출게요. 더 이상 아닌 거 없습니다. 휴식 중 아시겠죠? 아, 이러면 따라한다. 피드백. 리액션. 알아들었는지 못 알았는지 여러분 리액션이 없으면 제가 못 알았죠. 네. 그러면 항상 선생님 그럴 때마다 박수 세 번 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가라사대, 요, 셋! 내리면, 내리면, 그치. 선생님, 앉아! 나이스, 박수! 박수 치잖아, 더 앉아! 앉아요, 박수 치잖아. 따라해보자. 양심. 양심. 우리 모두는 이제 양심에 따라서 행동해요. 자, 큰 목소리로, 또 소리에서 박수 세요. 친절로 앉아요. 자, 이제 긴장이 됐죠. 두 번째, 자, 밖에 나갔더니 봄바람이 살랑. 다 같이 선생님 따라서 봄바람이 살랑. 나이스, 박수. 저 움찔 안 되고요. 아, 거기는 회장이 학생입니다. 가서 때 봄바람이 살랑 같이 움직입니다. 너무 날씨가 따뜻해요. 쏙! 멋진대로 우리 같이 4명밖에 안 남았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지금은 이러고 있어야 돼. 이러고 있어야 돼. 바로 가요, 바로. 아, 아주 잘했습니다. 바로 안 하면 또 안 쳐. 자, 여태까지 안 된 사람이 3명입니다. 자, 여러분 3명. 뭐, 일단은, 우리가 간식 있죠? 3명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다 보셔도 됩니까, 박원세? 자, 3명 앞으로 나오세요. 자, 하나. 훔쳤구나. 어디에 있는데? 이. 진. 사실 이것도 대답은 안 되거든요. 근데 한번 봐줄게요. 제가 어려운 고명이 될게. 내가 뭔가를 시켰는데, 막, 물어보면서, 가서대 하면 물어보면서, 몇 틀면 탈락이야?
같이 뒤엎여서 요거를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 미션 통과합니다. 가서 대 같이 뛰어 뒤로. 됐어요? 확인. 어, 탈라 바로 들어왔죠. 공격력도 상대방에 대한 리스펙트 해주세요. 사람들의 게임 끝. 이제부터는 가세 끝난 거야, 그지? 지금도 지금 아직 적용 중이어서 사실은 공격할 때에 이 청자를 봐봐라. 귀인데 왕을 나갈 때 듣는 신하의 귀야. 그 조정 대신들을 어떻게 하고 듣는 거야. 쏙딱쏙딱 거리면 그냥 사지를 찢어 죽이는 거예요. 그치? 그런 귀로 여러분들 의견 수렴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겠죠? 네. 그래도 부족해. 경청이라는 게 뭐냐면 눈맥자예요. 사람 눈이 두 개인데 심지어 몇 개래? 열 개, 열십자. 열 개 눈으로 그러니까 초집중해서 주변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도 부족해. 경청이란 단어를 포함하기에 하나의 마음으로 왕이 말하는데 속으로 집에 가서 뭐 먹을까? 게임 할까? 뭐 할까? 땀만 품지도 않고 온전히 그 사람한테 집중한 게 경청입니다. 알겠죠? 네. 대의원이 무슨 의미라고? 대신 전하는 거야. 그럼 반드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어야 돼. 선생님 담임할 때도 학급회의 안에 불러놓고 대의원에 가서 그 순간 니들이 막 떠들어. 근데 그걸 다 들으셨거든?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다, 올해부터는. 의견 수렴해가지고 왔어요. 교육적인 눈으로 여러분들이 비판해봐. 우리 시간, 공간, 한정도 있어요. 한경도 공사장이에요. 그런데 하고 싶은 것만 많아. 여러분이 먼저 컨트롤 해보죠. 같은 시간에 막 축구해요, 농구해요, 뭐해요, 뭐해요. 공간을 원하는데 그럼 뭐가 더 교육적인지 뭐가 더 아이들이 원하는 건지 뭐가 실현 가능한지 학급에서 한번 걸으시고 그리고 갖고 왔으면 대의원 회의 때 이야기 나누면서 스스로 정화를 한번 해보자.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야 참 민주주의가 됩니다.